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가 벌어준 돈으로 평생 놀고 먹고 하는 저런 여자는 빨리 방생하세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많이 방생하고 있습니다, 방생. 방생 많이 하고 있어요. 방생 못한 사람도 있죠. 근데 저런 사람이 많아, 여자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일안 하겠다. 놀고 먹겠다. 뭐 놀고 먹기 때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사실 전업주부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놀고 먹는 거나 마찬가지 요즘에는. 근데 이제는 방생을 해야 돼. 얘한테 보면 그런 거예요. 뭐 결혼하는 이유가 뭐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남자 닮은 자녀를 낳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직장 다니기 싫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반 여자들 중에. 그러니까 직장을 합법적으로 그만두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웃기지 않습니까? 일하기 그렇게 싫은 건가? 그럼 대학을 왜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결혼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일하는 게 싫으면 20살, 21살에 뭐 신부석 배워가지고 결혼하든가. 옛날 우리 어머니 때처럼. 대학으로 먹을 만큼 먹어놓고, 맞잖아요. 그렇다고 뭐 커리어가 될 만한 직장은 안 다니고. 일은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근데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얘들이 생각보다 이 노동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지금 보통 여자들은.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결혼하면 이제 애 낳고 이제 전업주부한다는 핑계로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물론 전업주부도 이제 집안에 할 일이 있긴 하지만 옛날만큼 이제 많지 않아요. 전업주부가 사실 편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애들 이제 육아하는 거 빼고는 사실 할 만하거든요. 애들 그거 압니다, 이제. 이제 애 태어나고 옹알옹알 거릴 때만 이제 힘들고 어느 집 보낼 때 되면 이제 팔자 좋아진다는 거 알거든. 참 웃기지 않습니까? 남자는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놀고 먹고 하는 거 자체가.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놀고 먹고. 맞잖아. 이게 안 맞잖아, 이게. 놀고 먹으려고 결혼합니까? 놀고 먹으려고? 노는 거안 지겨? 그렇게, 일방적으로 놀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미안한 거 없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저렇게 놀고 먹는 게, 당연히 있는 거 뭐냐면, 자기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런 결혼은 해주겠냐고. 누가 해줄 거야, 이게? 누가 받아줄 거야? 예, 빨리 방생해야 됩니다. 방생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저렇게 전업주부 하는 분들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전업주부 이미지가 굉장히 떡락을 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업주부의 가치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백수나 한량으로 봐요. 그만큼 떨어졌어. 왜냐? 남자들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전업주부 본인들이 떨어뜨렸습니다. 본인들이. 예전 어머니 때는 전업주부의 가치 좋게 봤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뭔가 놀고 먹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처럼 보여. 그래서 뭔가 결혼하신 분들이 전업주부로서 제대로 뭔가 역할을 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더 떡락합니다. 더 떡락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자가 이제 결혼하고서 이제 직장 때려치면 이혼할 거야, 아마 앞으로. 이혼한다니까, 앞으로. 이것도 일종의 스탑놀커 아니야. 스탑놀커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 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직장 계속 다니니까 맞벌이로 우리 돈 계속 벌자. 이렇게 해놓고, 결혼을 한 순간 직장 그만둬버리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재취업을 안 해. 이런 결혼하면 이제 남자가 더 이상 같이 안 사는 거죠. 딩크 결혼도 마찬가지야. 말이지만 딩크지 싱크잖아. 딩크 결혼도 애안 낳고 사는 건데 이 말에 속옷이 맞네. 보통 여자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애 낳을 자신이 없으니까 남편 이제 남편이란다.
이제 남자한테 우리 팅크 결혼을 할까 얘기하는데 그 팅크 결혼도 굉장히 야한 거였어 이 스스로 보면. 왜냐 여자가 일하기 싫어서 그렇거든. 나이 먹은 여자가 이제 체력도 감소하고 직장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팅크 제안한단 말이야. 그럼 방생하시면 됩니다. 방생하시면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와이프 이야기 같네요. 결혼하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붙고, 일은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불평뿐이고, 벌써 15년째 저러고 살고 있네요. 정말 착한 친구인데 성격도 변하더군요. 친구를 또그 친구와는 같이 안 어울리고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여자에게 끌리긴 하겠지만 한 번은 판단해 평생 노예가 됩니다. 이분 좀 글이 좀 이상하게 적었네. 아무리 여자한테 끌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문제 있다, 맞죠? 와이프가 문제 있네요. 100kg, 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진짜. 이건 게으른 거 맞습니다. 무조건 게을러. 일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붙지 않습니다. 예. 네. 이런 사람 보면 운동도 안 하고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맨날 드라마 보고, 과자나 먹고, 배달을 시켜먹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뭐 집안 요리 잘한다? 요리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집 정리를 잘한다? 정리도 안할 거예요. 야, 100kg. 이거 솔직히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일은 안 하죠. 이 몸무게를 어떻게 일합니까? 이런 이 몸무게 일하잖아요. 하체가 못 버텨요, 이게. 하체 못 버틴다니까? 살림도 안 하죠. 살림도 안 하죠. 못 하죠. 이 몸무게를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숨 헐떡헐떡거리겠지, 이게. 불평뿐이라고. 당연히 불평하죠. 왜냐, 몸이 무거우니까 뭐, 뭐든지 다 힘들지. 이게 사람이 살이 찌잖아요. 살이 세 자리에서 넘어가지. 그러면 모든 게다 불평만이에요. 왜냐하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뭐, 똥 싸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여러분. 진짜. 근데,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만든 거는 남편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잖아. 본인이 얼마나 자기관리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았으면 음식을 맘 먹었으면 저렇게 됐겠냐고. 15년 저러고 산다고요. 여자가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은 안 보여, 이게. 이런 말은 웃기긴 한데 생각해봐. 분명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의외로 저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자들 중에. 남자가 결혼하고 살찌는 케이스는 많이 없는데, 여자가 살찌는 케이스는 진짜 많아. 그러니까, 살찔 수 있는데, 확 쪄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예전에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TV에 나왔던 거, 다이어트 프로젝트 보면, 이상하게, 남편은 날씬한데, 아내가 뚱뚱한 경우 있죠. 그래서 막, 남편이 못 빠질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거. 그래서 막 하는 말이 뭐 남편이 나보면 이제 무시하고 보기 싫다. 잠자리도 안 가지다. 그럼 너 같으면 가지겠냐고. 남편 입장 생각 안 합니까? 남편 입장? 물론 그런 거 가지고 함부로 이제 외모 가지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 되겠지만 본인이 그 상태까지 관리하는 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덜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원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원래부터 운동을 싫어해,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결혼하기 전까지 날씬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애출산 하면서, 이제 뚱뚱해진 경우가 의외로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운동을 아예 안 해. 아예 걷지도 않고, 뭐, 런닝도 안 해요. 밖에 잘안 돌아다녀. 원래 집순이야. 근데 또단 거는 좋아해. 군것질거린 좋아해.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다가
애가 태어나서 어차피 애 태어나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막 먹는 거야. 막 먹고 살쪘지. 애 출산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운동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좀 운동도 하고 이제 좀 체지 개선해가지고 어떻게 좀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애초에 원래 안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이 생활 편하니까 계속 먹는 거야. 계속 과자나 이제 뭐 배단 음식 먹는.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돼요. 금방 돼요. 어차피 난안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살이 저만큼 빼면 뭐 화장 이런 것도 안 해요. 옷도 잘안 갈아입고 막 그렇게 돼. 왜 게으르거든. 사람이 게으르면 간단한 것도 하기 싫어요. 간단한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하기 싫고 화장도 하기 싫고 머리 감는 것도 하기 싫어. 이게 몸이 뚱뚱하면 다 하기 싫어요 진짜 사람이. 왜냐면 다 걸거치거든 이게. 어차피 뭐 내가 좀 꾸며봐야 이미 예전 모습 안 돌아오니까 보고 나면 또 현타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게으르면 문제 있어요, 게으르면. 이건 엄청나게 게으른 거야, 이거는. 그 남편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겠냐고. 그건 아니겠죠. 성격 변하죠, 이게. 이왜 15년째 이렇게 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사냐 하면 분명 남편이 이혼하려고 몇번 했을 텐데 여자가 버티니까 산 거야, 이게. 버티니까. 이런 사람 버티거든. 안 하겠다고 막 주차사지 버텨요. 안 그러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지 끈게 15년까지 간 거야. 분명히 이혼하려고 몇 번은 시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혼하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말렸을 거야, 아마. 아니, 이 처가 쪽에서 말렸다. 그럼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분명히 이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는 아닐 거면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혼해서 뭐 위자료 던져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저 상태에서 뭘 하겠냐고 이러는 거. 여자가 만약에 이혼하잖아요. 만약에 재산 뭐 분할 받고 그래도 일해야 되거든. 일을 그동안 안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일을 그동안 안 했는데 일할 수 있겠냐고요. 두렵거든 그게. 지금 이런 분들 문제가 뭐냐면 15년째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 갑자기 내가 뭐돈 벌어 나간다? 이런 분들 사람도 안 만나 이게. 왕래도 없어. 근데 대 밖에 나가서 얘랑 사람들 맞춘단 말이야. 감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버티는 거야, 그냥. 이혼하겠다 하면 막 뭐, 어? 자식 가지고 이렇게 어? 너 엄마 아빠 같이 사는 거 보시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가스라이팅 한단 말이야, 자식들한테. 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아빠 없이 살고 싶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애가 또 울면서 어? 엄마하고 같이 살아줘 이렇게 해버리면 또 남자 마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가 쪽에서 갑자기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우리 딸내미 알잖아 성격. 자네밖에 이해 못하는 거잘 알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리니까 아마 못한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쭉 참고 살았던 게 아니라 분명히 이혼하려고 액션을 취했어. 취할 때마다 이제 집안에서 자식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처가 쪽에서 이제 자꾸 봐달라고 걸고 넘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못한 거야. 약해져도 할건 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옛날이지. 15년이니까 이분 결혼한 지꽤 됐잖아. 나이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모습 보이면 그냥 옛날하고 다르지. 그냥 같이 못 살겠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혼 문화도 옛날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참았단 말이에요. 참거나 단념을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모습 보이잖아. 그냥 같이 안 삽니다, 그냥. 남자도 같이 안 살아, 그냥. 빨리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혼 문화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좀 하자가 딱 보인다고 하면, 아, 더볼 필요 없다. 뭐하러 같이 살아? 저리 살면 내가 손해인데. 빨리 터고 나오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혼 문화에서는 탈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자분 잘 들어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 있는데 이렇게 뭐 관리 안된 모습 보이잖아. 그럼 끝이야. 이걸 남자가 참고 산다?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줘야 돼. 남자, 여자는. 한쪽은 열심히 산, 한쪽은 그냥 방탕하게 산다? 이거 절대 결혼생활 유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